도갈. 노갈. 어랄. 엘리트 쪽 잡고 프로그램 이름이 요거 에이스 프라이트 킹덤 킹덤 덱 허쉘 딜 겁나 세겠는데. 복맛이 준비되었다. 역전 후파 스택. 이런 뽕맛 부족한 친구들은 좀 빠져 있으시고. 내 안에 잠든 어둠이 깨어난다. 크크. 소비? 소비도 조금 애매한가? 소비. 소비 한 번밖에 못 쓰잖아, 어차피. 어둠 대기면은. 배터리 충전, 제귀 이런 거다 나오지. 킹장저, 폭풍, 다중시전. 오우야. 이시 다시. 라가블린색 아무것도 못하고 죽죠? 킹게 가석 배터리 충전 아이 뭐야 저임 필요 없어 제거 한 번도 안 했죠 두번 제거해도 되겠네 어둠의 반복까지 반복 반복 필요할까? 아, 돈은 되네. 어이! 뭐, 이득이지? 오케이, 이득이지. 제귀 더다 강해져서 돌아왔다 자식들아 지나치게 강해진 디펙트 예?
이건 좀 아닌데. 아니, 어둠은 왜또 나온대? 가뿐가. 히어. 아니, 어둠 그만 나와. 아, 두 장이면 된다고. 한 장이어도 되는데. 뭐야, 이게. 이성 어둠. 둠팔다죠. 탐색 편향. 편향 쓰고 몇대 수업하면 바로 잡지 않을까? 탐색 편향. 탐색도 좋을 것 같긴 하다. 트롤라베랑 연기, 트롤라베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연기. 에 연기 탈까? 근데 연기 태도 나 압축덱이라서 피 별로 안 차일 텐데. 어차피 강화할 필요 없으니까 불에서는 자면 되잖아. 트롤라벨. 으에 뭐야 이거? 아, 관로 감사합니다. 뭐임? 이거 뭐임? 개쌤. 터보. 터보 다시 갑. 근데 이제 드론은 그건 지금부터 찾아봐야 돼. 드론은 찾아 나서야 한다. 부팅 과정? 부팅 과정 특 커요. 커요. 자식 귀여워서 넣었다. 걷어내기까지 나왔으면 굉장히. 아이고, 구상님. 아이고, 이거 조금만 깎아줘. 아이, 총각 깎아줘. 수비 지우고 냉정함 찾자. 냉정함 넣고 저거 제기랑 이중 시전으로 충분히 강 수비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장 변화? 수비 하나랑 뭐 바꾸지? 바꿀 거 있나? 바꿀 거 딱히 없네. 이제 수비 하나 지우면은 대충 대값 주 끝난 거 같은데. 바지직은 저거 덱 돌릴 때 아니 구체 돌릴 때 유용한데. 짜가 수리 한개 뺄까? 배터리 나왔네. 저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지워야겠다. 킹선 가슬기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카드지. 아, 반복 쓸걸. 반복이 더 괜찮네. 역장? 역장까지 들어갔으면 이제 저거 냉정함만 들어가면 끝나겠다. 덱빌딩. 엥, 교본이라도 먹어볼까? 닐리는 게임 귀찮아지는데. 아이씨. 뭐야, 강화될 카드 있어? 없지 않나? 보물이라며! 속았다. 미어캣은 또 수고하십니다. 킹선 가슬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역학. 역학이 있는 편이 겸돔이나 이런 거 잡을 때 좋겠지. 근데 덱이 끝까지 깔끔하게 짜지고 나면은 그냥 어둠으로 다 씹어먹을 수 있긴 한데. 넣지 말까? 그냥 압축이나 더 할까? 리벤지. 그래, 이 정도로 어둠이 빨리 돌면. 아, 아까 구상 못 먹은 거 너무 아깝다. 아, 아까 구상 먹고 오버클럭 넣었으면은.
그게 바로 복맛인데. 겁나 세네 진짜. 컴드도 필요 없지. 냉정함 언제 나오냐? 냉정함 빨리 넣어야 되는데. 구체로 수비하게. 아이, 쓸만한 거다 가져가네. 세긴 겁나 세. 버퍼도 좋겠는데. 버퍼블. 3장. 뭐지, 우지, 근데? 기계학습 지울까? 파지직 지워도 되겠네요. 파지직이랑 휩쓸기 지울까? 킹선 그냥 쓸기. 여기밖에 없죠. 으에 뭐야 저게 드럽게 세네. 혐혐혐. 겸둠 대 갓둠. 걷어내기 0코 만들까? 근데 드로 2장 빼먹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너무 크지. 근데 확실히 알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걸 받으면은 덱은 완성이 되지. 아이 기계학습 줄까? 근데 기계학습도 상태 이상 들어오면은 아프지 않아 보이는데. 나쁘지 않은 카드는 필요 없다. 좋은 카드만 남아라.
나이스. 아니, 걷어내기 말고 저거 나와야지, 저거. 아휴. 와우, 재활용 나왔다. 담배도 나왔다. 냉정함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담배 사면은 재활용 못 사네. 아닌가, 살수 있나? 살수 있네? 담배 재활용 되네? 일단 재활용은 써야 될것 같고. 지울 거 없죠. 광기 그거 똥입니다. 태산. 아이 미친. 어우, 끔찍해. 이제 저거 먹어야겠네. 저거 뭐냐, 저거. 홀로그램. 홀로그램 극구. 알고리즘 지금 넣으면 뭐 키우겠지? 아니면 융합 넣어서 이제 그냥 무한 돌려버릴까? 이제 홀로 냉정 정도만 찾으면 되겠네. 아씨, 왜안 썼지? 아, 근데 이거 뭐 되게 뭐 되나 싶어도 계속 뭐가 더 필요하냐? 염주? 야, 물음표가 없는데. 주광보험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아니, 냉정화 왜안 나와? 야마. 아니, 냉정함 그 흔한 카드가 언제까지 안 나오려는고. 홀로그램도 조금 급하고. 이제 홀로그램 되면 끝인가? 메아리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엥. 실수했다. 평형은 재활용하려고 넣었지. 재활용용인 것이다. 킹 시시자. 킹시 킹시쿤 홀로그램 나오면 얼추 끝날 것 같은데. 펩시 시작. 간장 시작. 뇌후 부팅 과정 제기. 달팽이 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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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달달팽. 유갑이랑 캐치.
역겨운 달팽이색. 안 돼. 다중시전. 안 돼. 어리석은, 어리석은 놈. 이걸 피격을. 비격을 해보러죠. 일깎여보러네. 뭐야 이게. 긋어내기 왜 안 나와. 이봐요. 허허. 그곳에 좀 하네. 그냥 잡을 걸 그랬나? 근데 이거 플라즈마 밀어 놓고 쾌각이네? 아닌가? 쾌각 맞지?
어둠 하나 지워도 되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고야, 해시계가 나왔네. 어둠 바이 어바. 냉정할 만한 더 할까? 냉정할 만한 더 있으면은 이제 구체 저글링 하기 쉽긴 하겠다. 힘 포션이 왜 있어? 어디다 써 이거? 다음 턴 분위기 세야 돼. 아, 잠깐만. 그냥 좁혔으면 잡았나? 킬각 멸시. 어둠을 여러 번 써야 딜이 올라오는데, 어둠을 한 번만 쓰니까 딜이 안 올라오네. 아, 해시계. 근데 여유가 없어가지고 백서도 필요 없지. 아이고 이런 이게 아이 첫턴 이렇게 막히면은 아유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메아리 같은 거 진짜 한잔좀 그립긴 하네.
버퍼 지워서 역장이 0 코스트가 안 되네. 막을 수는 있는데, 아, 배터리를 쓰면은 코스트를 하나 더 받을 수 있지. 이렇게 가자. 드루가 그렇게 모자라진 않은 것 같으니까. 딜은 나올걸요? 60들이지. 아이, 좀 뭔가 이상하네요. 밀집 마이너스 1 됐어. 냉정함 지울 때가 왔나? 안 돼! 3분의 2 됐잖아. 잠깐만. 드로우 관리 잘못했네. 아우씨. 졸라 위험했다. 안 돼! 아! 염통색. 아,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뒤짐. 대충 수비하고 분명 엄청난 격차로 이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추한 것 같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추하지? 유튜브 구독만 해도 좋죠. 안 한 거보다 좋지. 아우씨. 알색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긴 퍼펙트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지. 몇 대 맞았으면은 그렇게 안 힘들었지. 3R 스타트 치고 힘들었다. 아니 근데 카드가 어둠만 나오고 저거 저 뭐냐 저거 홀로그램 또 안 나오고 냉정함도 진짜 나중에 가서 간신히 얻었네. 뭐 1막부터 어둠이 4개가 나와. 아무튼 드로우랑 융합이랑 다 나온 거는 좋은데 그래도 다중시전 나온 게 어디에요? 괜찮은 것 같아.